타이니머신을 조립하는 걸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타이니머신은 이렇게 RCA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직접 꽂아도 머신은 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준비했어요. 자, 선이 있는데 선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얘를 이렇게 꽂으시는 분이 있어.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가 보이게. 그게 아니고 끝까지 꽂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끊으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얘를 끝까지. 자, 그럼 반대쪽 순놈 있고 앞놈 있죠. 앞놈 있고 얘도 이렇게 꽂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잘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해서 안 들어가게, 안 보이게. 자, 다시 한번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가야 돼. 끝까지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나와 있으면 이게 안 나오게 이렇게 껴서 진행을 하는데, 자, 그럼 전원을 어떻게 키냐.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두 번 연속으로 따닥. 그랬을 때 여기 번개 표시가 뜨죠. 그래야 얘네가 점프 스타트를 하면서 니들이 멈추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번개 표시가 안, 이걸 끝까지 누르고 있으면 번개 표시가 안 뜨잖아요. 그러면 점프 스타트를 안 하지. 그러면 멈출 확률이 있으니까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 얘를 킬 때 어떻게 킨다? 따닥 따닥 이렇게 켜서 니들을 꽂고 아무리 낮은 단수에서 켜도 무조건 돕니다. 무조건 돌아요. 오옹 하면서. 그래서 요 번개 표시가 안 나오면 니들이 멈출 수 있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니들 길이는 밑에를 잡고 위를 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면 니들이 길게 나오고 이쪽으로 돌리면 니들이 짧게 나오고. 자, 그럼 니들 꼽는 것도 흔들어서 꽂아주고 니들이 안테나 나왔죠? 이 상태에서 눌러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그러면 됩니다. 자, 요렇게만 하면은 타이니 머신 기본 사용은 끝납니다.